Are you gentle? 먼저 22에 오른 스타는 바로 젠틀함의 대명사 다니엘 헤니시입니다. 아우 멋지시네요. 2005년 데뷔작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단번에 스타덤에 오르고 드립을 키우고 싶은데 mesmerized by my gorgeous looks. You see? I'm falling. 이후 할리우드 진출까지 성공하며 글로벌 배우로 거듭난 다니엘 헤니시. 그런데 전 세계의 여심을 저격한 완벽남 다니엘 헤니시가 딸바보 아빠라고요? She's my 딸이죠. 와 진짜 딸이에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망고와의 단란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여줘 화제가 되기도 했죠. 아 엄청 엄청 착해 보인다. 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이거 먹어야지. 근데 망고 너무 부럽네요. 이거 비트맨이야. 망고가 부럽다. 망고가 망고 되고 싶다. 영상 편집. 아 맞아요. 제가 영상 편집 시켰어요. 영상 She knows everything about me. 여자예요. 다 알고 있어요. 예예. 예.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것은 물론 여러 차례 망고와 동반 화보를 찍으며 각별한 사랑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던 2017년 망고에게 동생이 생겼습니다. 동생이요? 로스코는 한국의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다니엘 헤니를 만나게 되는데요. This is my buddy Roscoe. Hey, he was adopted from Korea. 아 귀여워. From a farm over there. He's getting used to life at the Henny house. 눈도 보니 주인이 다니엘 헤니네요. 그렇죠. 이후 다니엘 헤니의 so sweet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픈 과거를 잊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수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로스코가 가족이 된 지 불과 7개월 후 반려견 망고가 1년 반 동안의 뇌종양 투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10여 년간 함께했던 천사 망고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뒤 다니엘 헤니는 더욱더 동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로스코처럼 한국의 식용견 농장에 갇혀있던 줄리엣을 입양하기도 했죠. I'm the proud father, adopter of Juliet. Saw the videos of her on the Instagram page and you know our hearts just dropped. It was a no-brainer. I saw her and I said, that's my girl. That's her. 다니엘 헤니의 보살핌 속에 다행히도 줄리엣은 금세 적응했고 답답한 개 농장을 벗어나 마음껏 드넓은 자연을 달릴 수 있게 됐는데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외모도 마음도 훈훈한 망고 로스코 줄리엣 아빠 다니엘 헤니 씨가 22위에 올랐습니다.